안녕하세요. 스몰토크TV입니다. 오늘은 어제 엄청났던 경기를 보여줬던, 경기력을 보여줬던 개벤저스의 축구력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합니다. 아까는 전체적으로 오버롤한 경기 리뷰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팀별로 그 팀의 어떤 축구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개벤저스의 축구력이고요. 이번 편은 어저께 경기를 했던 액션스타, 어저께 방송을 했던 액션스타와의 경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벤져스의 축구력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메이션 상당히 중요하죠. 축구에서 포메이션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3-4-2, 4-2-4-2,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것처럼 아주 중요한 포메이션인데, 그것의 변동이 시즌1과 비교해서 조금 있었죠. 일단 시즌1과 비교해보면, 시즌1에는 수비수였어요. 김민경은 전진 배치했죠. 이 포메이션은 제가 지난번에 열린 포메이션 프리뷰에 보면 나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오나미 선수가 부상으로 벤치에서 출발했었는데, 역시 오나미는 공격수예요. 근데 시즌 1에서는 부상 때문에 벤치에 있는 시간이 많았었죠. 그리고 많은 걸 보여주지 못했고, 그래서 이 둘을 일단 공격수로, 김민경을 수비에서 완전 공격수로 전향을 시키고, 부상에서 회복된 오나미를 또 공격수로 넣었다. 그리고 새로이 보강된 선수들은 미드필더, 즉 수비진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신 이은영 선수는 벤치에서 출발을 했었던 분이었습니다. 뭐 조혜련 선수야 두말할 나위 없고 이런 식으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력 차트를 이렇게 보면, 어저께 경기예요. 어저께 경기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적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공격력,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줬죠. 5점. 무려 3점을 넣습니다. 이 3점이 다 내용도 좋아요. 첫 번째 득점 같은 경우는 김민경 선수가 본인 스스로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본인 스스로 페널티킥을 성공을 시켰죠. 이 바로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효진 선수가 실축을 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위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를 않고 아주 침착하게 잘 넣습니다.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도 만점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부상 선수가 없었어요. 부상 선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풀 로테이션을 잘 시켰다. 로테이션을 제 기억엔 김혜선 선수하고 조혜련 빼고는 다 돌려가면서 쉬게 했다. 감독이 아주 잘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수들 기량이 다르다 이런 거를 또이 정도 돼서 그렇게도 했지만은, 전 체력 고갈 없이, 부상 선수 없이 로테이션을 충분히 잘 돌렸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수비력인데, 제가 아들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비를 잘했어요. 저기 못한 게 아니에요. 잘했어요. 2점을 허용을 했지만은, 그 내용은 조금 뒤에 바로 또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 김혜선 선수를 위실해서 전체적으로 골을 잘 넣을 수 있는 최여진과 정인은 아주 봉쇄를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5점을 준 게, 똑같은 포메이션으로 같이 세트 플레이로 연속 20점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3.5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골키퍼 역시 골키퍼 잘했어요. 조혜련 선수 선방도 많이 하고 슈퍼 세이브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 연속된 세트 플레이가 계속 이해정 선수 두번 연속 놓쳤잖아요. 이거는 물론 감독이 못 잡아준 게좀 크지만, 여러분 크지만 내부에서 골키퍼가 어느 정도는 좀 잡아줘야 돼요. 누가 한명 맡아라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조금
후에 그 장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4점. 아, 다른 부분 정말 슈퍼세이브 많았습니다. 처리 연습 부분 많이 많았어요. 식스맨 같은 경우 이은영 선수가 체력 부분에서 조금 문제를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활약을 보이는 못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명수는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커다란 뭐랄까 들어왔을 때와 나갔을 때의 큰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정해인과 세여진을 봉쇄를 잘했죠. 그런 거를 아주 잘 맞췄습니다. 그걸 맞춰서 지도를 잘했고 경기를 진행을 했고 결정적으로는 팀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그래서 3점씩이나 내고 그러면서 좋은 성적도 내고 좋은 결과를 내서 냈지만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세트 플레이에 두번 연속 당했다.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점을 제가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5개 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점을 딱두 개를 했거든요. 첫 번째 실점하고 두 번째 실점하고 여러분들 한번 틀린 장면을 찾아보세요. 이 선수가 지금 골을 넣은 선수예요. 이혜정 선수. 그러는데 다 텅텅 비었어. 그 이전에는 바로 앞에 막 서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텅텅 비었어. 이번에 뭐 어떤 이때 골이 어떻게 들어갔냐면 정해인이 최효진한테 패스라면 최효진이 왼발로 올려줘서 이혜정이 골을 넣어 슛을 해서 헤더를 넣어서 득점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았어요, 진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는데, 달라진 게 있다면 이 선수 위치가 이혜정 대신 이혜정 앞쪽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오나미가 최효진 쪽에 좀 같이 붙어 있죠, 있다. 그리고, 김승현 선수는 계속 이 앞쪽에 있었고, 이 선수가 누구냐면 이은영 선수예요. 이은영 선수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김혜선 선수가 이렇게 들어왔었고 그리고 공격을 위해서 김민경 선수는 앞쪽에 있었어요. 이때 바로 앞에 요 직전에 이은영 선수가 그래도 장신이라서 요쯤에 세워줬으면 좋았을 텐데 좀 힘이 벅차하니까 또 교체를 시켜주더라고요. 단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김병지 감독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커다란 미스였다. 아니 바로 이 세트 플레이스 바로 좀 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점을 허용을 했는데 네? 뺐던 이은영 선수를 투입해도 모자랄 판에 장신이었던 이은영 선수를 갖다 빼고 김혜선 선수를 투입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다들 잘했는데 5개 티를 찾는다면 바로 이 장면 이두 번째 장면이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이야 뭐그 너무 정말 누구 말대로 예술이었었으니까 예술이었었고 불가항력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바로 조금 후에 나왔던 골은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왜 이은영 선수를 그 세트 플레이에서 한뭐 정도만 막게 하고 교체를 해도 됐을 텐데 왜 미리 뺐는지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워요. 그래서 똑같이 진짜 복한 것처럼 똑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5개티로 뽑았습니다. 이두 번째 실점 장면 빼놓고는 정말 거의 완벽했습니다. 정말 거의 완벽했어요. 개벤져스는. 김혜선 선수입니다. 첫 출전임에도 존재감 정말 뛰어났죠. 정말 대단했어요. 엄청난 체력을 바탕으로. 정말 상대 공격을 무력화하는데 절대적으로 공헌했습니다. 정인 최여진을 막는데 수비의 선봉을 섰습니다. 수비수지만 공격에도 적절히 가담을 많이 해서 팀 2득점에 관여를 했어요. 첫 번째 득점에는 슛을 날렸는데 그게 골대를 맞고 나왔죠. 그래서 그 골대로 나 골대 맞고 나왔던 공을 오나미 선수가 슛을 하면서 두 번째 득점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 득점, 결승점이 된 것은 종료 직전에 했던 것은 킬패스로 어시스트를 해서 2득점에 더 관여를 했죠. 정말 대단했던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뛰어난 체력으로 풀타임을 완전히 소화를 했다. 대단하다. 오나미 선수 보면 일단 뭐 멀티골을 넣었으니까 팀 승리에 공헌한 거죠. 그리고 시즌1에서 부상으로 못 뛴 한풀이를 한 것처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조혜련 선수는 정말 팀을 구하는 슈퍼세이브를 수차례나 했죠. 정말 대단했습니다. 주장으로서 팀은 아주 잘 이끌어서 승리를 달성을 했고요. 아쉬웠던 게 진짜 이 동일한 코너킥 세트 플레이로 2점 허용을 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이해정 선수를 좀 마킹을 하라고, 물론 이게 높이에서 제공권을 앞세워서 했었으면 못 막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맨투맨 마킹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게 조금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감독이 말을 안 해도 조혜련 선수가 조금 움직여라, 마킹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다음 김민경 선수 본인이 페널티킥을 얻어내고 또 성공까지 시켰죠. 그러면서 팀이 첫 득점을 얻어냈습니다. 바로 전에 최효진 선수가 실축을 해서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도 아주 침착하게 잘 밀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수비에도 가담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몸싸움도 많이 하고 상대 공격을 상당히 좀 무력화했죠. 오늘 세트 플레이 빼고는 아주 위력적이었던 것이 좀 없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김승혜 선수 첫 출전임에도 수비수로 존재감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 페널티 존 안에서 핸드볼 반칙을 해서 페널티킥을 허용을 했지만 이거는 아직 경험 부족이라 생각을 해요.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이런 것은 이런 실수는 안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운동 센스라든가 이런 게 감각이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영 선수는 출전 시간이 좀 적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좀 존재감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체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한계를 좀 드러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엄청났던 경기, 좋은 명승부를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영상은 어벤져스의 액션스타와의 경기를 조금 세밀하게 불러보는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